그렇게 잘 만나다가 어떻게 좀 약간 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예요? 근데 왜 헤어졌을까? 못 있겠다. 이렇게 사랑했는데. 또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? 제가 약간 진짜 엄청 사소한 걸로 헤어지자고 그러면 자주? 네, 좀 자주 했어요. 뭐 예를 들어서요? 데이트 코스를 항상 제가 짰었는데 그 친구가 잘 안 짜는 것 같아서 더운해서 너는 왜 데이트 코스 안 짜? 어.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 막 연락 보통 연인들끼리 남겨놓잖아요. 어. 뭐 이런 거 왜 안 남겨놨냐 이런 걸로도 뭐라 하고 뭐? 한 번은 제가 강원도로 가서 훈련을 해야 됐어요. 그 친구가 그날 강원도로 놀러 오기로 했었는데 강원도 춘천으로 태풍이 오기로 해서 못 가게 됐어요. 못 오게 됐어요. 일단 그 1차 서운했는데 오면 안 돼?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 태풍인데 어떻게 가? 이래갖고 제가 또 2차로 또 화가 나서 그래서 헤어지자고. 아, 이 사람아. 서운했구나. 아, 뭘 서운해요. 자연 천재 지변에 누구를 이제 위험한데. 그럼 그렇게 했을 때 X가 계속 붙잡았어요? 네. 되게 많이 잡아줬었어요. 제가 맨날 헤어지자고 그랬어. 아, 혹시 그 헤어지자고 한 거를 몇 번 정도 말한 것 같아요? 진짜 자주 말했는데. 대략적으로? 대략 한 10번. 10번?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. 뭐? 야, 너무 아예 우리 에이, 너무 한다. 너무하다 진짜. 근데 이렇게 열 번이면 제가 봤을 때 15번 넘게 한 거야. 맞아요. 아. 본인이 기억 못 하지. 이렇게 얘기한 건. 아. 그럼 이제 딱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, 이것 때문에 딱 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큰 사건이 있었어요, 혹시? 큰 사건은 없었고 진짜 똑같이 사소하게 싸웠는데 자기야, 내 말 듣고 있어? 내 말 듣고 있냐고. 응? 아, 듣고 있다고. 넌 말투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니까. 야, 됐고. 그럴 거면 그냥 헤어져. 뭐? 야, 너무 아이, 우리 에이, 됐다. 너 또 그 소리야? 그래. 진짜 헤어지자. 진짜 헤어지자. 다신 연락하지 마. 마지막에는 제가 잡았거든요. 두 시간 정도 있다가 그때는 진짜 아예 돌아갔어. 걔도 참고 참고 참다가 그때 그냥 헤어지라고 한 거 같아. 진짜 정말 헤어진 말은 절대 하면 안 돼. 그게 지친 거예요. 아유, 듣기만 해도 지쳐요. 나도 지친다, 이거는.